그동안 저희한테 왔던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의 사연 중에서 저희가 딱 세 가지를 골라서 안녕하세요. 즐거운 수다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아이를 학교 들여보내기 전에 학부모님들은 과연 어떤 고민들을 하실까요?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엄마들은 아이가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공감되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렇죠. 우선 입학을 하고 나면 그 아이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아이들도 설레면서 긴장을 하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선생님은 체육을 좋아하더라. 성격이 어떤 것 같아. 심지어는 전에 학교에서 어떤 학년을 가르쳤고 어떤 이력이 있는지까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네. 많은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선생님 귀에 다 들려와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좋은 평가도 감사하지만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좀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엄마가 아이 앞에서 그렇게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선생님을 1년 동안 믿고 따라야 되는데 엄마가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좀 부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현직 교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정말 지성과 함께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교원평가 때문에 선생님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런 부담을 넘어서 이제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선생님 이렇게 바뀌어주세요라고 하는 기본을 갖고 있는 마음일 텐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나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교사를 하다 보니까 끝없이 제 안에 저를 괴롭히는 고민은 결국에는 수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학생들의 편차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이러한 고민들은 계속될 것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사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즘 또 선행들도 많이 시키고 맞습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더욱더 고충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수다학이 원래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학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가정의 달을 특집으로 좀 꾸며보기 위해서 특별히 학생,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학 고민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어요. 아니 근데 뭐 기가 막히게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정말 좋은 특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자기 명예가 달렸잖아요. 하긴 그것도 여기 나와가지고 뭐 저는 수학이 정말 너무 싫어요. 수학 한 번도 미치겠어 하면 그 보는 학생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네. 아 그래서 사실 이게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쉽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 여러 가지 그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음성 변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쵸리? 네, 편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 가끔씩 저희에게 제가 누군지는 밝히고 싶지 않은데 수학 고민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한테 왔던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의 사연 중에서 저희가 딱 세 가지를 골라서 오늘 해결을 좀 완벽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의 사연을 함께 만나볼 텐데요.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죠. 오늘은 특별히 이리 씨가 네. 사연을 또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거 긴장되네요. 저 이거 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수학만 하면 또 그냥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 눈물도 나고 그러잖아요. 옛날 생각에.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저는 제일 슬퍼요. 어떤 멜로 영화보다도 그냥 수학 얘기만 들으면 슬픈데. 오늘은 웬만하면 네. 이 학생에게 감정 이입을 하지 말고 네. 담담하게 좀 읽어주시기 부탁드려요. 그 손수건이나 좀 이렇게 뭐 휴지 좀 준비해 주세요. 여기 눈물 받으려고 네. 내가 빈컵을 준비를 해놨어요.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저는 정말 수학과 적이자 원수 관계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저랑 잘 통할 것 같은데 보니까 수학이 그냥 재미가 없어요. 현재 학교에서 연립방정식의 활용을 배우고 있는데요. 연립방정식의 개념부터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X와 Y의 미지수를 설정한 것까지는 어찌어찌해 보겠는데
미지수를 이용해 식을 세우는 단계까지 가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미리 씨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읽으니까 지금 끊어기가 잘 안 되네요. 아니, 나보다 스킬 수준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X와 Y의 미지수 설정하는 것까지 이해가 됐대요. 그러니까요. 저는 거기서부터 맡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요. 당연히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아이, 이해하는 아이 위주로 설명을 하시니 저 같은 아이는 계속 딴 생각하면서 그냥 앉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저 답답합니다. 아유. 저도 그랬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현재 성적은 20점에서 30점 정도이고 보충을 해보려고 학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앞부분을 모른 채 수업을 들으니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수학을 좋아할 수 있도록 꼭 맞는 학습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특히 어려워하는 문제들 같이 보내니까 이런 문제 쉽게 푸는 법도 알려주세요.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줬습니다. 아니 그냥 구구절절 너무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고 본인도 잘 해보고 싶은데 네. 이미 나는 늦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도 어차피 이거는 나를 위한 수업이 아니야 라는 마음을 좀 갖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중학생 정도 되면 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편차가 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은 뭐 당연히 잘하는 아이 아니면 어느 정도 그 표준 이상에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악순환 되듯이 못하는 아이들은 자꾸 퇴보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 그렇죠. 잘 못 따라가는 친구들은 선생님은 잘하는 애 위주로 수업을 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육 과정에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죠. 또 진도를 나가야 될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마냥 이제 후행의 기초 개념을 다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초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해를 못하게 되는데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굉장히 스테디한 방법일 수 있는데 네.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후행을 충분히 하면 수업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배우는 수업의 교과서 또는 이제 개념 부분은 미리 살짝 예습을 해서 수업에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수학은 지금 게 안 된다는 이유는 앞에 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게 안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는 꾸준히 후행이나 복습을 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앞에 걸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면 네. 더 부담이 되니까 지금 안 되는 걸 해결하기 위한 부분만 찾아서 후행을 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권해주고 싶고요. 더 희망적인 건 아직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럼요. 네.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 정도면은 후행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라면 뭐 중학교 1학년 거하고 초등학교 거만 후행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직은 만만한데 특히 이제 정수와 유리수 요 계산 연습하고 그다음에 문자와 식, 그다음 변수 개념 파악하기 함수의 정의 요 정도만 좀 후행을 해주면 지금 현재 거 문제 푸는데 그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부담 없이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 사연을 읽으면서 마치 그 과거의 제가 현재 저한테 편지를 쓴 거를 읽은 네. 느낌이었어요. 아니에요. 되게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너는 그렇죠. 이 정도를 아는구나 하고 부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방법을 좀 제시를 해주자면 일단은 수학하고 좀 친해져야 돼요. 그건 확실하죠. 친해지려면 일단 요 정도 나이대에는 연예인을 좋아합니다. 그 연예인 이름을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이제 포스터 하나 붙여놓고 연예인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수학 용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지 사진을 붙여놓고 밑에다가 이름을 수학으로 바꾸고 방탄소년단 사진을 붙여놓고 방정식 소년단 미스 A 사진을 붙여놓고 미지수 A로 바꿔주면은 네. 그 연예인을 볼 때마다 좀 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살짝 반대의 생각이 드는데 수학을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연예인을 멀리하게 될 것 같은. 그러면 공부가 잘 되잖아요. 뭐 그래요. 뭐라도 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래 하나 걸리기만 하고 양다리 작전이잖아요. 네 오늘 이제 사연의 주인공은 의욕이 있으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학습법을 이 아이한테 알려주면 충분히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는데요. 요 아까 요즘 배우는 연립 방정식의 활용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줬거든요. 이 부분은 네. 우리 주 선생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편지 내용에 어찌어찌 풀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을 좀 짠하게 만드는데 왠지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 잘 밟았어요. 뭐 이런 느낌이네요.
많은 친구들이 연립방정식이 나오게 되면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일단 연립방정식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X값이 결정됨에 따라 찬과 거짓이 결정되는 등식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방정식이 묶음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립방정식 문제는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도, 그 다음에 농도, 일의 양, 그 다음에 원리합계 등의 기본적인 유형들이 있어서 그 유형에 따른 문제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속도라고 하는 문제를 풀려고 한다 보면 기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기차의 길이를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그 다음에 운동장을 달릴 때 같은 방향으로 뛰는지 다른 방향으로 뛰는지, 그 다음에 같은 시점에서 시작되는지 다른 시점에서 시작되는지 등 그 주어진 조건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 어떤 유형들이 분석이 됐다면 그 문제의 핵심 개념과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키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이제 소금물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애들이 소금물만 봐도 너무 싫어요. 네. 소금물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농도의 개념은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기본 공식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데 학생들이 가장 유념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양과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으로 식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바탕이 있어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 일의 양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전체의 일을 1이라고 하는 값으로 놓고 문제를 푼다든지 등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문제를 푼다면 좀 더 편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편하게 해주려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이 소금은 그렇게 친숙하지 않고 설탕물의 농도 이런 걸 해주면 좀 친근감이 있거든요.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네. 근데 학생이 직접 나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고 문제를 딱 줬어요. 뭐 사과 앞에 막 나오는 이 문제 선생님.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죠? 이제 기본적인 이제 연립방정식의 문제이긴 한데 이 친구가 어렵다고 느낀 이유는 이 문제에서는 미지수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문제를 주어졌을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워야 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사과와 배의 가격을 X, Y라고 놓았는데 저희가 구해야 할 값은 지불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를 구해야 되는 문제여서 아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풀이를 좀 구체적으로 보시자면 결국에는 사과의 가격을 X, 배의 가격을 Y라고 놨을 때 5X 플러스 2Y를 9,000, 그 다음에 3X 플러스 4Y를 11,000으로 두고 그 다음에 위의 식에다 2를 곱해서 빼줬을 때 7X는 7,000, 그래서 X는 1,000이 나오고 다시 대입을 했을 때 Y는 2,000이라고 하는 정답을 구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중학교 2학년 학생이니까요. 단순히 이렇게 그 좁게 보지 말고 앞으로 이러한 학습법을 좀 가지고 꾸준히 해나간다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선생님 좀 가르쳐주세요. 네, 만약에 학생이 차분한 성격이라면 이제 인터넷 강의 학습을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심화 응용 쪽 말고 기초 개념, 중학교 1학년 단계부터 기초 개념을 익히고 기본 문제 풀이 정도만 학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혼자 이제 인터넷 강의를 봤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다면 그러니까 당분간은 후행이 필요한 게 명확하기 때문에 1대1 선생님으로 네.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받거나 아니면 학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편지 속에 쓴 것처럼 어떤 부분이 왜 어려운지, 뭐가 막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곳을 요청을 해서 제대로 정확한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제가 실제로 했던 방법인데요.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은 그 학교 수준에 맞는 좋은 문제집이나 자료들을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 방법 추천합니다. 20, 30점대 학생이 연립방정식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면 1학년에서 배운 1차 방정식에서 구멍이 나 있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에 1차 방정식 부분을 후행학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중에서 하위권을 좀 많이 가르쳐보신 선생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학생들을 많이 가르쳐보신 선생님이 있을 텐데 그런 전문적인 선생님을 찾아보는 것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맨 처음부터 난이도 있는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쉽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기본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기본과 그다음에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쉬운 인터넷 강의나 교과서를 통해서 개념을 잡고 그리고 현행도 함께 다져 나가야지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실력도 올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편지에서 좀 느껴졌잖아요. 네. 왠지 모르게 수학에 대해서 이미 자신감과 흥미를 잃은 건 아닐까.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예, 수학에 좀 흥미를 좀 다시 얻으려면은 네. 일단은 내가 수학을 잘 못하는 것은 다 남 탓이다. 이 생각부터 해야 돼요. 네? 왜냐면은요. 내가 이게 그동안 내가 만난 선생님들이 수학을 잘 못 가르쳐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성적이 오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희망이 좀 생기면서 수학에 흥미가 생기거든요. 좀 남 탓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게 긍정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모든 것을 내 탓이오라고 하면은 책임감은 생기지만 차라리 내 정신 건강상에는 나는 문제 없고 뭐가 잘 딴 게 잘못됐기 때문에 네.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도움된다고 하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진짜. 실제로 네. 있는 거?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도와주세요. 정신만 건강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약간 중하위권 정도라고 할 수 있고 후행학습을 꾸준히 하면 성적 올라갈 텐데 네. 다만 문제가 뭐냐면 후행학습을 계속 하다 보면 또 현행 수업을 못 알아듣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하위권은 반드시 예습 위주로 수업을 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면 수업이 더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뭐 화요일 날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일요일 날 정도는 한 시간 정도 충분히 시간을 내서 이번 주에 배울 걸 한번 훑어보고요. 전날은 30분 정도만 내일 수업 할 걸 보는데 이때 문제 풀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용어 정리, 네. 그다음에 공식이 뭔지 눈으로 익히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최소한 아 저게 내가 본 말들이다. 그러면 귀가 이게 들린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중하위권에서 가장 성적이 올라가기 쉬운 게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금방금방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눈에 그래서 띄게. 그 긍정적 성취 경험을 따기가 좋고 그 추세를 유지한다면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상위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죠. 이 아이는 우리한테 이렇게 자기의 고민까지 그럼요. 보낼 정도니까 아직 의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중2잖아요. 시간도 충분히 남아있고 본인이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만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과 비슷한 고민이 있는 모든 학생들도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가정의 달 특집 수다학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학부모님의 사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편지를 저희가 또 준비를 네. 했는데요. 어우, 무겁네요, 이거. 학부모님의 그 근심의 무게가, 어우, 다른 거랑 다릅니다. 아, 놀랬잖아요. 아, 왜냐면 또 그 자녀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네, 너무 이해가 되네요, 진짜. 무겁잖아요. 그래서, 아, 또 우리 어머님의 마음으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수다학 선생님들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3학년 때는 수학을 곧잘 하는 것 같더니 4학년이 되면서부터 수학을 부쩍 어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스토리텔링형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되니 더 부담이 크다고 말을 해서 제 부담도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수학 전문 선생님에게 맡기면 안 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이가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저와 사이가 좋은 편이라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엄마인 제가 공부를 직접 가르쳐 주길 원하고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데요. 스토리텔링 문제 지도만큼은 점점 힘들어지네요. 이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이해돼요. 네. 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도형의 서술이 더해진 문제가 나오면 제가 먼저 당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황하셨어요? 아니, 너무 공감돼요, 진짜. 그래서 수다 선생님들께 지도 방법에 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문제집 지도뿐만 아니라 독서 지도는 어떻게 해줘야 할지 네. 일상 속에서 스토리텔링 수학 실력을 키우는 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모든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요즘 설명에 애를 먹는 문제도 첨부해 보내드립니다. 수식을 적고 답 내는 건 쉬운데 설명을 해주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꼭 도움 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스토리텔링 문제의 그 가장 큰 함정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문제를 푸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아이한테 이거를 말로 설명할 때 너무 당황스럽고
아, 뭐라고 얘기, 이거 워낙 그냥 이런 건데?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어머니께서 첨부해 준 문제 있었잖아요. 네. 그걸 예로 들어서 실제로 지도를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를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어떤 상황을 만드는지를 이해시키는 게 좋아요. 지금 보자. 철사를 가지고 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네. 그 상황이거든요. 이해했지?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사용할 조건들을 찾는 거죠. 여기서 주어진 조건은 전체 철사의 길이가 32cm라는 거,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8cm라는 거,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네. 이 세 가지 조건을 사용하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은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우리가 뭘 먼저 어떤 순서대로 사용할 건지를 정하는 거죠. 먼저 그림을 그려보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지.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용할 조건은 한 변의 길이가 8cm라는 거.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나죠. 같은 변의 길이가 8, 8이고 밑에 한 변을 모르는 경우, 또는 밑에 한 변이 8이고 양변의 두 똑같은 그렇죠. 길이를 네. 모르는 경우. 그러면 전체의 길이가 32cm라는 철사의 그 길이 힌트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정답을 찾아볼까? 그러면 한쪽이 8이면 이쪽도 8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16이지 나머지가 16이 나오니까 8, 8, 16이 나오고 밑에가 8이면 양쪽 두 개가 32에서 8을 빼면 24예요. 그럼 12, 12가 나오겠구나. 그럼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답이 될까? 아니죠.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 합은 한 변의 길이보다 길어야 되기 때문에 네. 12, 12, 8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수식으로 쓰는 거죠. 8 더하기 8 더하기 한 변은 32. 네. 그리고 8 더하기 두 변은 32.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과정을 하는 건데요. 스토리텔링 문제는 1, 2학년 때 많이 나오지 않다가 3, 4학년 때 다소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문제집의 모든 문제를 풀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기초 문제 풀고 심하고 어렵다고 하면 건너뛰셔도 네.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엄마랑 같이 공부하는 것을 즐겨하는 아이이고 또 어머니가 보시기에 좀 내성적인 아이라는 점을 저희가 감안했을 때 어떤 학습법을 좀 추천해주고 싶으신지요? 엄마하고 사이가 좋다고 그러면 어머니들이 자기가 직접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잘 가르치려고 했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차라리 저는 인터넷 강의 좋은 거 많으니까 그걸 같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서 인터넷 강의 보고 공부해라가 아니고요. 인터넷 강의를 볼 때 엄마가 같이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알아들었을 때 눈빛하고 못 알아들었을 때 눈빛이 다르고요. 다르죠. 알아들으면 필기가 굉장히 힘있게 남아갑니다. 근데 못 알아들으면 뭘 끌적끌적 거리는데도 그냥 베껴 쓰는 느낌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봤을 때 아, 이 부분은 내가 약한 부분이구나 이걸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그 문장 전체를 다 읽고서 식을 쓰려고 그러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한 문장 아니면 두 문장 끊어가지고 여기서 식 하나 써보고 다음 문장에 식 하나 써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쓴 것들을 전체 다 읽고 나서 하나의 식으로 다시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토리텔링 문제를 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문제를 보다 보면 함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있죠. 의미 없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건 지우고 의미 있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서 식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 단어를 추리는 법도 아이하고 같이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님들이 그냥 그 아이들 문제집 풀고 네. 난 다음에 그 탐정들처럼 연필로 사삭 긁어보면은 힘있게 썼나 안 썼나 체크하면서 아 자신 있구나 없나 체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통수령 문제나 스토리텔링 문제 유형만을 이제 모아놓은 문제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집을 구입을 하셔서 하루에 다섯 문제 정도씩 아이가 만약에 벅차다면 세 문제 정도씩을 규칙적으로 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풀 때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암산으로 푼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실제로 하나하나 세본다든지 만들어 본다든지 다양하게 초등학생들은 해보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마나 아이 모두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정해져 있어서 그 정답을 찾겠다는 심정으로 가다 보면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도 보면 뺄셈도 그렇고 도형 문제도 그렇고 정답을 찾는 과정을 교과서 내에서 세네 가지 정도씩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지만 여기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되게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상상해봐라가 지금 이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네. 엄마 아이 모두 그 해답지에 있는 내용에 이렇게 연연하지 말고 자유롭게 다양하게 풀이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스토리텔링 문제는 사실 문제 풀이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문제에 좀 익숙해지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독서 지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셨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스토리텔링 문제와 좀 이렇게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그 스토리텔링 문제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에는 어휘력이나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에 어려움이 스토리텔링 문제를 풀지 못하는 근원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토리텔링 문제만을 막 접하게 하는 것보다는
책을 살 수 있도록 서점에 직접 가갖고 아이들이 네. 책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는데요. 책을 고를 때 아이들이 편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다양한 주제로 독서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고 만화책을 좋아하는 친구다라고 했으면 무조건 만화책을 못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화책을 통해서 읽었었던 그 내용과 똑같은 주제의 책을 찾아서 좀 편안하게 다른 책들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수학과 관련돼서 스토리텔링에 관련돼서 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예를 들어 심청전을 읽었으면 공양미가 몇 석이었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맞았는데 몇 미터 네. 들어갔어? 네, 그런 질문 아니고 이런 것까지 네.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문맥을 파악하고 거기에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아이에게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책을 읽고 나서 그것들을 포트폴리오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책 읽고 나서는 엄마들이 갑자기 막 사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네. 애한테 막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뭐 드라마 작가로 풀릴 수도 있어요. 아, 또 그것도 그렇네요. 네. 근데 저는 이 스토리텔링 문제는 이 약간 돈과 연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너가 아빠 구두 한 켤레 닦으면 1,000원 줄게. 두 켤레 닦으면은 2,000원 줄게. 네가 열 켤레를 닦았어. 얼마를 받니? 10,000원 그럴 거 아니에요. 하지만 넌 받지 못했어. 왜요? 왜냐하면 너네 아빠는 짠돌이니까. 하면서 아까 이렇게 아버지 얘기도 좀 하면서 이렇게 섞어갖고 하면 네. 괜찮지 않아요? 나중에 그 애한테 돈 안 줄 뿐이에요, 이분이. 엄마가 문제를 직접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지만 아이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문제를 여러 번 만들다 보면 스토리텔링형 문제를 봤을 때 그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요? 좀 힘들어한다면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관심사의 위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스프를 만들 때 스프가루가 10g 있을 때 물은 50ml가 필요했어. 나는 네. 지금 25g의 스프가루가 있어. 그럼 물은 네. 몇 ml 필요할까?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보고 실제로 해봐도 좋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도형이 들어간 스토리텔링형 문제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도형과 숫자를 이용한 세 문장으로 쓴 수학 일기 쓰기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신이 있었던 일을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그 문장 하나하나에 도형과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직사각형 모양의 두부를 먹었다. 체육 5교시에 구 모양의 공을 차고 놀았다. 저녁 때 원통 모양의 딱풀을 준비물로 두 개 챙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기를 쓱쓱 쓰는 거예요. 이게 왜 좋냐면 선생님들이 스토리텔링한 문제를 출제할 때 그 네. 학년 아이들이 가장 많이 겪는 상황들을 유추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럼 자기가 수학 일기를 세 문장 쓰다 보면 이 문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럼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학 일기 쓰기 강력 추천합니다. 와,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저도 좀 집에서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읽으면서 갑자기 좀 웃음이 좀 나오고 하기는 한데 원통 모양의 떡볶이를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너무 웃기기는 할 것 같지만 얼마든지 좀 흥미를 갖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의욕이 많아 보여서 참 좋기는 한데 또 이렇게 엄마의 넘치는 의욕이 가끔씩 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한 조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욕이 넘치면 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4학년이고 이제 사춘기에 살살 접어들 때이기 때문에 윽박지르거나 네. 아니면 뭐 꼬치꼬치 깨묻거나 책을 읽으면 스토리텔링이 도움이 되지만 무조건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어머니가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걸 너무 강요하게 되면 이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요. 이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오히려 의욕을 이 아이가 갖는 거거든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해볼 만해. 근데 하다가 못 보면 아휴 그리고 한숨을 쉰다든지 그래서 이 아이의 의욕을 꺾는 행동을 일단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스토리텔링 문제도 유형이란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과서든 참고서든 교사형 지침서가 있거든요. 엄마가 먼저 많이 읽어보세요. 네. 그러면 아 이런 유형이 있구나. 인터넷 강의도 너 보고 애 보고 들으라고 하기 전에 엄마가 한번 먼저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게 어려운데 애는 이해가 되겠나. 그럼 얘도 이게 어렵겠구나. 그다음에 문제를 풀 때도 엄마가 풀어보고 한번 아이한테 설명도 해보고 아이가 푼 다음에 엄마한테 설명도 시켜보고 정말로 이 아이가 의욕을 어디서 가질지 모르겠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일단 써보는 거죠. 그중에 하나 딱 걸리면 아 여기 얘한테 맞는 방법이에요. 일단 그 방법으로 하다 보면 아 이제 스토리텔링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엄마가 살살 손 띄는 식으로 가면
극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갈 때 가장 수학이 좀 어려워진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잖아요. 저희 수다학을 통해서도 그런 고민이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스토리텔링 문제 역시 어렵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그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 특집 수다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정말 쉽지 않은 사연이긴 한데요. 네. 현직 교사의 수학 고민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저도 제가 궁금한데 깔끔하네요. 역시 수학 선생님답게 심플하게 한 장 보내셨어요. 심플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부임한 지 2년도 안 된 초보 교사예요. 초보 교사분의 고민이네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수학 때문에 나날이 고민이 늘고 있는데요. 학부모에게는 집에서 아이들이 수학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세요 라고 당부하지만 정작 저는 그 흥미를 어떻게 높여주면 되는 건지 알지 못해서 정말 막막합니다.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벌써부터 수학이 재미없다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것 또한 고민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재미없어서 고민일까봐 걱정이었는데 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업 방식에 있어서도 고민이 많은데요. 학생 참여 수업이 효과적일 것 같아 도입하려고 해도 의미 있는 학생 참여 수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막막하고 사실 수학이 협동학습이나 학생 참여가 중요한 과목이 맞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만약 적합한 과목이라면 참여 수업은 어떤 식으로 이끌어야 할까요? 아이를 제대로 지도하고 싶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실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되셨다고 하니까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순수한 것 같아요. 풋풋하죠. 그렇죠. 네. 2학년 선생님. 네네. 근데 수학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정말 잘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다하게 고민을 할 만해요. 왜냐하면 현직 교사가 두 분이나 계시고.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정말 또 카리스마로 아이들을 휘어잡으시는 우리 민 선생님도 계시고. 네네. 아무래도 근데 이번 거는 초보 교사 때 생각하시면서 좀 방법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여러 아이들을 함께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경우도 많고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자신의 의사 표현이 굉장히 강해요. 네. 모르겠거든요. 어렵거든요. 못 알아듣겠거든요. 무슨 말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진짜 여러 명 있으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힘들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선생님이 노하우를 쌓다 보면 이제 그게 네 성격이구나 하면서 이제 다 아우르게 되고 배우게 되십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교수학습 노하우를 좀 얻으시려면 네. 교사들의 온라인 동호회들이 있어요. 커뮤니티 사이트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가입을 하시면 이제 무료니까 가입을 하신 다음에 교수학습 자료를 다운받으시는 게 좋고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학교의 동료 선생님들 있죠. 똑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아이들에 처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동료 선생님들에게 고견을 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자료도 만들고 그런 방법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네, 일단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확 집중시키고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수학 수업 같은 때는 수학의 흥미도 좀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지 않으세요, 선생님? 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흥미를 끌어낸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기하 벡터 단원의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게 되면 쌍곡선 포물선 타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돼요. 제가 했었던 실험 중에 상당히 재밌었던 실험이 포물선의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태양열 조리개로 라면을 끓이는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포물선이 가지고 있는 초점으로 태양열을 모아서 물을 끓게 하는 것이었었는데 네. 그것을 반사하는 종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실제로 물은 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어떤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서 실망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학생들은 반대로 이게 왜 끓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초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무엇일까를 실험을 통해서 하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갖게 되고 스스로 레포트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식을 넘어서 몸으로 체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0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친구들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럴 네. 때 좋은 방법이 훌라후프 안에 학생들이 몇 명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 3명씩 나가면서 다 나갔을 때 비어있는 공간의 훌라후프의 모양이 이제 0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남아있는 학생의 수를 통해서 홀수와 짝수의 개념을 익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학생들이 더욱더 흥미를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말씀드리니까 수학은 그냥 단순히 숫자이고 머릿속에서만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면이 등장하는 순간. 훌라후프도 나오고. 아이들이 완전 흥미가 확 살아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방법도 좋은데 사실 우리 예로부터 하는 말이 있잖아요. 먹는 게 남는 거다. 머릿속에 남으려면 뭔가 먹여줘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렇네요. 피자 같은 거 시켜줘가지고 네 조각, 여덟 조각, 열여섯 조각 이렇게 딱 내주면서 봤지? 수학은 이런 거야 하면서 한 조각씩 먹여줘요. 선생님에 대해서 수학도 오래 생각나겠지만 선생님 인기도 확 올라가고. 그렇네요. 네. 좋잖아요. 사실 저도 그 방법 쓰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가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쓰면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자주 쓰면 수업은 생각 안 하고 먹는 생각 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하죠 애들이. 네. 저도 저학년 아이들 직접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은 집중 시간이 좀 짧아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한테 설명을 시키는 방법으로 그 시간을 연장하거든요. 그런데 질문하고 설명할 때 선생님이 주의해야 될 거는 아이의 실력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똑똑한 아이한테 너무 쉬운 문제 물어보면 얘가 또 실망하고요. 하여튼 아이한테 질문하고 설명하라 그러면 딴 아이들은 제가 맞추나 못 맞추나에 대해서 관심을 쫙 보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이 아이한테는 희진이 같은 경우에 실력이 좀 있다 하면 네. 얘가 풀 수 있을 만한 약간의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고 나도 설명해 봐라고 하죠. 그러면 순간 집중을 하고 좀 쉬운 문제는 이리한테 시키는 거죠. 네. 얘한테 이제 어려운 문제를 또 시키면 얘가 당황을 하고 애들이 얘를 약올리니까 분명히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거야. 이런 걸 시키면 또 이리의 자존감도 이렇게 올라가서 네. 선생님이 풀어주고 설명시켜주고 내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를 붙여준다든지 네. 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한번 해주면 그때 그 선생님과 학생과의 어떤 그 통하는 게 생겨서 그 선생님 때문에 그 과목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어린 학생들은 그 청각적인 것보다 시각적인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교구제를 보여주기도 하고 동영상을 같이 보여주기도 하면 머릿속에 기억이 더 많이 남아서 집중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학창시절 때 생각해보면 유난히 그 아이들의 그 집중력을 딱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마다 했던 행동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끊임없이 분필로 뭐 이렇게 칠판을 두들기시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저희 수학 선생님은 정말 맨날 계속 집중, 집중, 집중 막 이러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것처럼 별표 이렇게. 근데 정말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다 노하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좀 한번 배워보면 안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눈을 보면 당황스러우니까 이마를 바라보라고 너희들이 선생님 이마를 바라보면 언젠가 선생님 이마가 뻥 뚫릴 거라고 바라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노려보듯이 바라보거든요. 진짜 뚫리면 어떡하려고 선생님. 그래서 그렇게 약간 조금 저는 재미있는 거 코믹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아이들을 많이 끄는 편입니다. 지금 이 선생님의 고민을 좀 들어봤더니 초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게 곱셈 구구가 나오면 아이들이 이제 덧셈 뺄셈에서 곱셈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많이 어려워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선생님들 지도하실 때 그 묶음의 단위, 곱셈의 원리를 알려준 다음에 바로 곱셈 표를, 구구단 표를 완성본을 줘서 외우도록 하고 뭐 빈칸을 메꾸기 이런 네. 식의 활동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놀이나 게임을 통해서 그 묶음의 원리를 뭐 이렇게 여러 개의 콩알을 풀어놓고서 여기서 아홉 개 단위로 묶어봐!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놀이나 게임 위주로 그 묶음의 개념을 익힌 다음에 모든별로, 그러니까 모임별로 아이들이 추려줘서 스스로 구구단표를 이 원리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는 거죠. 완성본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자신들이 찾아서 그걸 구성해서 완성본을 나만의 표를 만들 수 그렇죠. 있도록 만들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구단 송이라던가 뭐 이거를 손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는 방법을 좀 추천합니다. 네. 뭐 스킬이랄 게 별 게 있겠나요? 장점을 계속 찾는 거죠. 이 아이가 숙제를 잘해 왔으면 오 숙제 잘해 왔어. 너는 언제나 숙제를 잘해 오는구나. 어떤 친구가 수업 시간에 뭘 발표하면 오 잘했어. 그러면 희한하게요. 딴 애들이 그걸 들어요. 그래서 나도 숙제를 잘해와야지, 그렇죠. 잘해와야지 긍정적으로 계속 바뀌어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학년일 때는 아직은 뭔가를 배우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칭찬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근데 사실은 아주 높은 단계에 가면 채찍이 더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 배울 때는 칭찬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정확하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을 찾아내고 잘한 걸 찾아내서 구체적으로 시탄해주면 이 아이의 동기는 커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와, 우리 민성원 선생님의 이 칭찬 방법. 오, 안 어울려. 왜 항상 독서를 하시다가 갑자기 또 칭찬으로 아이를 해준다고 하니까 좀 어색합니다. 왜냐면 독서는 엄마한테 하는 거고 애들한테 칭찬해요. 아. 주위에 잘 활용해서 쓰시네요. 제가 알던 선생님은 항상 그 아이들을 집중시킬 때 이 무서운 얘기나 이 재밌는 얘기 이런 걸 가끔 딱 해줘요. 집중이 빡 됩니다. 졸다가도. 맞아. 첫사랑 이래서, 얘기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래서 학교 살 때 내가 공부하고 야간 자율학습 하고 있는데 하루는 한 소문 귀신이 와가지고 책상 하나에 딱 앉더니 혼자 공부하는 거야. 다음 날은 두 명의 귀신이 와가지고 또 공부하고 있어. 다음 날은 세 명. 열흘째 되는 날 몇 명이 와서 공부했을 것 같아? 10명 그럴 거 아니야. 응. 아니야. 그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 왜냐하면 개교 기념일이었거든. 그러면서 재미있고 무서운 얘기를 막 섞어가면서 애들 막 적으시게 해놔요. 자, 잡겠지? 자, 공부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장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 네. 그거 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아까 선생님이 이거 물어보셨어요. 저 이거 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학생 참여 수업이랑 협동 수업이 과연 정말 도움이 되는지 선배로서 좀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익힐 때에는 모든 활동 중에서도 짝을 지어서 하는 활동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카드나 여러 가지 교보제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둘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요. 그다음에 네컷 만화 같은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나온다면 그거의 역할을 한 명은 학생, 한 명은 선생님, 학생은 한 명은 할머니 이런 식으로 역할을 주어져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대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 같은 것들을 입으로 말해보게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익힌 개념을 응용할 때 이렇게 참여 수업을 이끌면 좋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원과 뭐 반지름, 지름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떠올려 볼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원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자전거요? 뭐 하면 아 그래? 그럼 우리 자전거를 그려볼까? 하면 칠판에 크게 자전거를 그려주세요. 바퀴도 네. 크게 하고 손잡이도 크게 하고 여기서 원을 찾아서 반지름과 지름을 다 표시하기 뭐 이런 식으로 과제를 준다든지 직육면체를 공부했다면 과자 깍이라든가 건물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주면서 공통점을 찾아서 모서리에게 쓰나 점에게 쓰나 이런 거를 찾아보는 활동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실제 접하는 것과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거를 제가 어떻게 찾나요? 한계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TV에 뭐 나오시는 선생님들의 공개 수업을 보셔도 되고 이웃학교의 우수한 수석교사들 공개 수업이 모두 다 참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관하셔도 되고 동료 장학이라고 해서 같은 학교 내에서 학부모 공개 수업 외에도 선생님들한테만 공개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공개를 해야 돼요. 네. 그게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해서 노하우들을 익히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학생 참여 수업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애들끼리 삼삼오오 떠들다가 수업이 흐지부지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실력도 다 다르고 그런 아이들이 다 모여서 수업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데 그렇죠. 지금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그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정말 많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참여 수업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수업 방법을 통해서 보람 있고 유익한 방식으로 만들어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사연을 보면서 와 정말 이런 선생님이라면 지금은 당장 좀 서툴다고 본인도 느끼고 어머님들도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는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선생님 뭐 몇 년 더 지나서 저희 수다하게도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또 아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선생님이 되시기를 저희도 항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학생들의 고민, 또 학부모님의 고민, 또 선생님의 고민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가정의 달 특집으로 마련한 저희 수다학 어떠셨어요, 유리 씨는? 아, 오늘 특집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제가 이 사연을 직접 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분량이 방송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더더욱 좋았던 것 같아요. 얼굴을 좀 최대한 가려보려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사연을 세 가지 사연밖에 만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서 아 역시 사람의 고민과 걱정거리는 이렇게 나눌수록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아 저도 평소에 이런 수학 고민이 있었는데 한번 연락해볼까 하셨던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